뭐 언니들이 움직이는데 왜 또 김소유 양이 안 움직이고 있네요. 뭐라고요? 치워 머리 앞쪽 목. 죄송합니다. 마이크 없는 사람. 마이크 없는 사람 마이크 핸드 마이크 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장미 고쪽 세 명 네 명 안고 이렇게 네 명 안고 아 자 여기 영이 네 명 안고 그다음에 장미 여기 안고. 자 마이크 없는 사람 마이크 없는 사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선배님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한 곳 앉아 일단 앉으세요. 저 일로 가요.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그렇게 앉으세요. 네, 괜찮아요. 세 명 앉고 앉고 여기 승현 씨가 끝에 앉고 경민이가 안으로 앉고 네. 네. 나 여기 자리 그, 죄송한데 저도 여기 출연진입니다. 네, 저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제가 지금 MC를 맡고 있지만 네. 이 뮤지컬 안에서도 MC 역이 있어서요, MC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모르셨죠? 네, 저는 그리고 그 진행대할 때 뒤에 계신 분들은 서서 인터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사이. 자, 진행해 주십시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네. 그 스타일리스트들 여기 앞 방석 좀 네, 주세요. 아, 방석에다 방석이요? 아니, 그 치마가 짧아서. 아, 네, 그럼요. 네. 무릎 전달하고 하죠. 네. 희진이, 소유는 어깨가 더 불.. 아니 말인데 죄송합니다. 네. 자 진행하십시오. 제가 방금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 네. 트렌드에서 많이 있죠. 이제 멀어지셔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역할 편하게 간단하게 역할 소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할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트롯쇼, 트롯 뮤지컬, 트롯 연가에서 MC 역할을 맡았습니다. MC 역할 맡은 예, 개그맨 가수 개수 영기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뮤지컬 트롯 연가에서 김영희 역을 맡은 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떡 사시오! 떡을 사시오! 떡을 사! 떡 떡집 딸내미 김소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롯 연가에서 김영희 역을 맡은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소유를 스타트로 점점 부담이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트롯 연가에서 김영희 역할을 맡은 자라나는 트롯 새싹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큰 부담을 안고 정다경님이 출동하십니다. 네 아름다운 웃음 아름다운 춤선 정답입니다. 김영희 형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의 비타민이 되고 싶은 네. 미스터 아 죄송합니다. 공식 엔딩 요정 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슬 양 거는 좀 전 걸로 그걸로 쓸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걸로 쓰고 어떻게 네. 뮤지컬 트롯 연가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할은 배우는 또 홍사장 역할 맡고 있는 홍목겸이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네, 비비안.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같은 아이둘. 네, 트롯 연가에서 백장미 역을 맡은 하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아, 복숭아 같은 상큼한 여자. 네, 백장미 역을 맡은 박승현입니다. 자, 가봅시다. 쭉쭉 가봅시다. 아. 네, 앞에서 다들 이렇게 하면 전 어떻게 해요? 옛날 롤러코스터 할 때 네. 그 톤으로. 이런 우라진 데이션. 네. 저는 이번 트롯 연가에서 백장미 역할을 맡은 정관입니다. 네, 우리 승현님, 승현님 표정이 점점 네. 굳어지고 있어요. 자. 인사를 하다가도 애들이 별 희한한 부담을 다 주네요. 반갑습니다. 안양인게 아닌데 한국의 리키 마틴 동사장 역할을 맡은 홍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흔들리는 저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님 다음으로 이제 자, 마지막 인사를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애드립이 없는 우리 네. 네. 다 같이 왼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티켓을 사시오. 티켓 드론 연가 많이 보러 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보세요역 맡은, 네, 차도훈 역의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대본에 적힌 대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대본 작업을 하면서, 근데 정말 대본에 너무 재밌게 잘 나와서, 거기다가 또 우리 영희들, 그리고 장미들, 홍사장, 뭐, 우리 차도훈 역할에 캐스팅이 너무 잘 돼서 되게 재밌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야기 스토리면 사실 뭐, 영희,
아버지가 일찍 가족을 잃고 헤매고 있다가 홀리데이라는 클럽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가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천하제일 가왕전이라는 노래 대회, 비스트로 같은 느낌의 노래 대회도 나가게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가족이 없지만 어느새 홀리데이 클럽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근데 제가 기획을 하면서 느낀 건데 트로트 가사가 음악적인 것도 너무 좋은데 가사가 우리들의 어떤 삶이 녹아져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드라마와 노래가 연결되면서 더욱더 피부에 와닿고 그런 느낌이 더 좋아서 진행을 하면서 더욱더 내가 기획한 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우리 그 배우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공연 첫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연습을 잘했습니다.